아, 들리세요? 잠시만요. 아니, 이제 가야 돼. 가야지, 가야지. 애들 짱뚫어 가는 거야, 지금. 아니야. 누구야? 아니, 그 말구미가, 애들 얘기를 씹었대. 씹었는데, 안 씹으랬는데, 카톡을.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막 울고 이래가지고, 디코로 이제 얘기하다가, 야우민지가 안 받고, 싸우자고 주먹이 운다 뜨자는데 안 뜨고 아리엘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네. 받으면 뭐 해야지 뭐. 재미는 없을 거야. 걔네들 싸우는 거 재미는 없을 거야. 근데 그래도 봐야지. 그렇게 보고 감을 잡아야 되겠어 나도. 아 얘네가 이렇게 싸우면은 이게 여팀들끼리 주먹이 온다 하는 게 얼마나 재미없는지 한번 나도 몸소 느껴봐야지. 그리고 BJ 간에 나이가 어딨어? 맞잖아. 나이로 뭐 대학파니까 막 그렇게 농담 삼아 할수 있는데 뭐 씹을 수도 있지. 맞잖아. 뭐 씹을 수도 있지. 우승상금? 우승상금도 생각 좀 해보고. 설정 좀 하고. 와, 부랴부랴 씻었네, 씨. 씻긴 쉬어야 되는데 한번. 아니 이거 전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방송 설정, 카메라 설정. 뭐 있는데 이거? 아니 없나 보다 이거 전전이요. 소리를 키우면 돼 그냥? 아 더워. 아왜 이렇게 덥냐? 야나 너무 습한데 진짜? 어? 아니, 그니까 이게, 맞아, 주운 존나 10초권, 뭐, 1분 권, 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 솔직히 말도 안 돼. 아, 1332, 고맙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모기 잡는 남순이가,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야, 남순아, 너 씨발, 이렇게 학수방에서 이렇게 괴롭히냐, 학수를. 존나 웃기게. 학수 족같이 못하더라, 근데. 스타. 그 새끼. 구청장 감이 아니던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 구청장 감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너도 발렸다고? 어제? 나는 그냥 이사장이, 나는 이사장이잖아. 내가 걔보다 위잖아.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학교에서 432개를 선물했습니다. 학고 주자. 학고 아니 모르겠어. 진짜 학고를 줘야 되나? 아니 나 이제 출발은 해야 돼. 내가 운전을 내가 스스로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얘네가 먼저 도착하겠네. 내가 존나 막히는 거 아니야 여기? 생각해 보니까.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시키는 432개를 데구나? 내가 선물했습니다. 막 너무 늦은데? 나 그래서 니어친 운전하다가? 응원하니. 개막, 맞네. 아씨, 잠깐만. 천장 보고 있어.
뭐야? 어? 왜 좌석이 밀리지? 어? 됐다. 바닥 보고 있어봐. 엠을 두 번 눌러라 그랬는데. 맞다. 오, 굿. 근데 카메라가 왜 여기 있지? 잘못 꽂았는데? 잘못 꽂았다. 아씨, 이봐요. 이게 또 있구나, 이게. 아우, 씨발. 여기, 카메라, 왜 자꾸 여기 있지? 이건 안 됩니까? 반대로는? 아, 여기 지랄하군. 뭐야 이거? 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새끼, 이게 장난치는 거 같은데? 아씨, 껐다 켜봐야겠다. 아,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NS, 나사, 님이 37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아니, 씨발, 대충 가자, 일단. 아, 이봐. 병신 같은 거. 내가 가자, 일단. 아유, 씨, 아유. 아유, 일단 가자. 아야, 내가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가자. 아, 나, 아, 운전이 되려나? 아, 비가 여기 새나 봐. 나는 슬리퍼가 없는데, 지금? 집에서 신는 거라도 신고 가야겠다. 차에 있나, 슬리퍼가? 차에 있겠지. 야, 우산해. 어, 야, 우산 없잖아. 차에 있잖아. 에이, 씨발, 진짜. 아, 어떻게 집 안에 우산이 없고, 차에. 그러면은, 하나 덮을 게 필요해. 배거리만 있군요. 오, 씨발, 이거 진짜 잠깐 가도 샤워하겠는데? 너무 많이 오는데? 중요한 건 저 운전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아, 씨발. 아, 여기 우산 있네. 조용히 있을 걸 그냥. 아, 뭐 한다고 봐가지고 씨발. 아유, 아유.
아, 양말 왜 신었지? 아. 너무 많이 오는데? 다 젖었어. 너무 많이 오는데? 거기 어떻게 가야 되지? 거기까지? 캐시를 타야 된다고? 아니, 아니. 아, 레알 지금. 데뷔도 찍어야 되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미안해야죠. 아니, 나 앞에 갈 수 있으려나, 이거? 와이퍼? 와, 너무 많이, 깜짝이야. 너무 많이 오는데? 영간 쪽으로? 아, 노래 하나 틀려 핸드폰이 없다. 자, 가자. 일단은 다시 설명하자면은 그래, 얘들아, 그래, 내 전자녀로 얘기를 해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이에 따라서 안일심 이런 걸로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난 그래서 이 말 하고 싶었어. 학교 하면서, 야, 너네 너무 친해지지 마라. 친해지면은 서운한 게 생기니까 이 말을 하려고다가 내가 너무 꼰대 같아서 안 했는데, 솔직히 친해지면 안 돼. BJ가 친한 게 어딨어. 그냥 일적으로 필요하면 보고 하는 거지. 경쟁하는 곳인데. 친해져서 좋은 꼴을 못 봤어. 그래서 이거는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전자녀 몇 개냐? 몰라, 몇 개야? 10개로 돼 있을걸? 모바일이라서 모르겠어. 친해지면 언제나 파탄, 진짜 파탄 나, 진짜로. 사랑 리벤지 하냐고? 아, 시간 되면 오라고요. 전해주세요. 아, 너무 많이 나오는데. 100개라고? 일단 나는 아리엘이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볼로마 몇 개야?
아닌데? 나 100개를, 아, 이거, 여기 이거 설정으로 돼 있나 보네, 모바일로. 내가 그거 이거 설정 다시 할게, 이따가. 그, 뭐지? 아리엘 복싱 2년 했다며? 50개야?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50개 내 시볼로마. 그래, 50개, 50개. 좋네. 2년 했대. 구라래? 2년 했다고 그러던데? NS 냉과율사이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배가 불렀네, 50개? 어? 어? 내가 안 불렀으니까 50개 정해. 근데 아리엘은, 아리엘이라. 자꾸 왜 자꾸 아리엘만 이름을 언급하지? 맑음이는, 나이가 이제.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막 뻗던데? 그럼 50개의 노래 가능? 막 좀 뻗던데? 아니, 아리엘이 나 아까 전화 왔어. 방송에서 썰풍을 봤는데. 아니, 옷을 세 벌에 23만원이 말이 되냐? 왜 나는 이게 기준이 다른 거야, 이제. 이 세 벌이면은, 그래, 싸게 먹고, 뭐, 괜찮네. 뭐, 이 정도는 되는데, 나는 고세를 입는데, 그냥 옷이 엄청 안 입어도 돼. 그냥, 그날그날 옷이 다르면 되는 거야, 나는. 그거를 내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 옷이 나는, 하루 입기에는 너무 비싼 거지.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6개 하나.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왜 물어봤냐면 어차피 내가 돈을 줄 거니까 그냥 그거 골라달라고만 한 거니까 난 비싸다고 생각했지.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위아래 세트야. 아, 그리고 나는 내가 쇼핑몰 할 때 나는 옷을 거기에 사입을 하니까 이게 좀 원래 파는 가격보다 더 싸게 이렇게 가져오니까 나는 이게 그거를 생각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던진 거지. 나는 오래 안 걸리는데?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개 같은 거 전자녀 소통한 다음에 시볼로마. 하잖아, 이 시볼로마 뭐야 했는데 말해봐. 말해줘. 뭐 말해봐. 여섯 벌이래? 23만원에? 완전 괜찮아. 나한테는 세 벌이라 그랬는데? 구락 같네. 겸딩푸우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엄청 싼 건데, 그러면. 인터넷에 이유 3만원짜리 남자 티셔츠만 한 니가 사면 되지.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센스가 없잖아, 옷센스. 6개 위아래라고. 나한테는 3세트라 했어. 3벌이 뭐야, 3벌. 위아래 3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러니까 1벌. 2벌. 3벌 적당하네? 맞네. 나는 근데 밑에를 신경 잘 안 써. 아, 맞네, 6개 맞네.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 맞잖아, 그거 세트. 근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 내가 그냥 학생 시킨 건데. 숙제 좀 시킨 건데. 내가 착각할 수도 있지. 내가 욕을 왜 먹어야 돼? 어? 비싸다며. 내 기준엔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 난 돈을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가 욕을 했잖아. 겸딩포우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삼성동 근처에 공영주차장도 많던데. 그래서 공영주차장 그거 동생한테 알아봐달라 했어. 그러니까 한 대 6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내가 다 일일이 내주게. 그리고 웬만하면은 택시 타고 오라고 하고 그거 그렇게 하기로 했어. 거리가 좀 있어. 근데 거기서도 택시를 타야 돼. 유두리 있게 하면 돼. 나는 그냥 나도 내가 내 돈 내고 나도 생각을 곰곰이 하는데 참아주신 거는 알겠는데 나는 내가 모르고 있었어. 참지 말고 나한테 네 진짜 얘기했으면 난 바로 덴번에 처리를 했을 거야. 이거 이골이단 사람이라서. 어제 코로 자식 소리 듣고 막 부모도 없냐 막 이런 소리 다 듣고 밀침당하고 막 나 기분이 생각해봐 더럽더라고. 막 거기서 언질을 해주던가 나를.
나도 여기 1년 산 지 넘었는데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이제부터는 미쳤네. 내가 아예 그냥 차단을 막아버릴 거야. 그냥. 충분히 기분 나쁘실 수 있어. 알아. 난 아는데 나는 이제 나도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어제는 내가 그냥 방송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멘탈이 너무 나가서 대충 얘기하고 나 그냥 껐는데 아리엘을 모기 잡는 냅슨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완전 개쌍욕을 먹었어. 시옷 비읍 어깨차 맞냐 진짜. 개쌍욕 먹었어. 그냥 내가 넌 가 잘못 없으니까 잘못 없거든. 내불찰이거든. 여기 와가지고 방금 뭘 알겠어. 그냥 되는면 되는 줄 알겠지. 잘못이 없지. 근데 개쌍욕 먹고 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나도 멘탈이 많이 나갔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랬지. 고소는 고소해요 뭐.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나이도 좀 있으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열이 받아.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나, 선물했습니다. 부모 여친 건들면 빠칠만 하지. 그때 내가 이게 막 부모님 그 안 붙였길래 내가 거기서 내가 확 뚜껑 열려가지고 나도 대들었거든. 사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 아저씨랑 싸울래 하면서 밀치는 거야. 어머님이 막 말리고 막. 아니 충분히 짜증날 수 있어. 참아주셨대 그동안. 우리가 스타대학 하면서 얼마 왔다갔다 많이 했어. 나이도 있으시고 내가 막 어떻게 할 거 아니면은 그냥 한번 탁 내 그냥 마음에 있는 응어리 있는 거 한 내뱉고 그냥 많은 거지. 생각 없는 생각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순아 조수석에 볼뽀뽀 해봐라.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안전운전해라. 네, 방송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킬 수 있는 거 연습 중인데 내가 방법이 잘못됐던 선택이 잘못됐던 일단 방송하는 게 좋아. 소스가 많이 없어서 좀 두려울 뿐이지 나는 좋아. 오히려 방송 없으면 더 심심해. 방송 없는 내 인생은 진짜 그 암흑, 진짜 암흑 자체야. 연락도 안 하지, 술도 안 먹지, 나가지도 않지. 그 진짜 내 인생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잔인하게 하더라 진짜. 네, 우리 학교 이렇게 하면서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응 나도 너 좀 키면 좋아. 생각을 못하. 너무 요즘에 너무 활용하고 있는데 아 나는 이제 뭐 미안한 마음 그런 거 1도 생각 없이 배려 1도 없이 그냥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학교니까. 내가 키는 게 그 도움이 된다며 학교에서는 애들 말로는. 그러면은 켜주고 방송 뺏어야지.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양보했으니까. 내 오빠. 담배 한 대 필게요. NS 냉과율사이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수님 진지한 얘기 중. 죄송한데 조수석에 뽀뽀하면 1000개. NS.
킹남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수나 조수석 있는 사람 누구냐?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키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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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뭐 정 새벽에 등산 야경 못 보니까 야경 보여줘. 이 장마 또 장마 때 또 집에 있으니까 비 밖에서 비 보여줘. 아주 내가 NS 냉과 열사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변수인데 10 조수석이 여기인가? 아, 하고 싶긴 하다. 나 옛날에 어릴 때 비록 썸 타는 사이였지만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뽀뽀하고 다녔었는데 현어우라고는 안 했잖아. 시옷 비읍 미을 미음. 혀를 넣어야죠. 혀를 안 넣으면 무슨 맛으로 키스랍니까? 예? 혀가 닿아야지. 어? 아, 그 뭐지? 플라토닉 사랑. 뭐 에로스. 아니 아닌데. 뭐 에로틱? 뭐 그거 좀 나누는 게 나는 뭐 잘 모르 그거 좀 플라토닉.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플라톤 러브. 에로스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에로틱 씨. 애들 존나 긴장 빨고 있는 거 아니야? 벌써 도착했을 것 같은데. 긴장될 텐데 애들. 맑음이 도착해 있고. 아, 맑음이 아주 두고 서럽게 우는 거야 방송 보는데. 근데 솔직히 그냥 걔는 지금 딱 그거야. 이제 막 방송 하면서 배우는 단계. 실수도 하고 뭐 하고 뭐 사회를 먼저 나간 게 아니라 사회를 여기로 왔잖아. 인터넷 방송으로. 내가 뭐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이 배울 때 확실히 배워야지. 확실히 알려줘야지. 결국에는 맑음이랑 아리엘은 걸려들은 거지만. 맑음이랑 아리엘을 이렇게 한 거는 내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수단이었다. 확실히 주먹부터 나가는 거 맞냐? 뭐가? 누가? 누가 주먹부터 나가? 생각 없는 생각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순아 다시 조수석에 뽀뽀해줘. 경등포우님이 별풍선 50개를 아니, 선물했습니다. 효디미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된다고 혼낼 빼놓네야 한다며 잘했어. 혼내. 효디미 거 보고 아주 시원시원했어. 역시 내가 부회장으로 바로 바로 때려버렸잖아. 이렇게 하루차 때인가 이틀차 때. 왜 내가 부회장 올렸겠어. 아, 얘는 뭔가 그냥 깜이 그래 보였어. 그러니까 지 역할 하잖아 지가. 오스커브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스커브님이 155,472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악성 빈만 맞나 이게. 아, 나는 이거 아프리카 모바일 전자녀 그 팬가입 몇 명 이것만 안 읽고 전자녀 나오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걸 앞에 닉네임만 읽고 딱 하면 좋잖아, 그지? 그게 짜증나. 몇 번째 그거. 이거 운영자님 보고 계시면은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없어. 선물했습니다. 발전이. 이응 지읒 종나 길어. 발전도 없어. 돈도 더럽게 안 쓰고. 아, 내가 진짜 여기서
8년을 넘게 했는데 아프리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건데 여기 이곳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해서 인생 바뀐 거야. 근데 돈 더럽게 안 써.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나는 진짜 내가 운영자님들한테 딴 맞는 안이 있더라도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넌 좀 쓰지 마라. 아 나는 이제 모으면서 이제 써야지. 쓸 때 써야지 돌아와.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많이 썼고 이제는 나도 나 이제 전셋집이 목표야 지금. 전셋집 가는 게 목표야. 집 사는 거는 너무 먼 나라 얘기고 전셋집. 그 다음에 차. 내가 바보 아니라고 뭐 부동산에 차곡차곡 있다고? 내가 양심 없는 새끼인 줄 아냐? 어? 니들이 나 번 돈 풍투데이 보면서 계산 때려가면서 유튜브 매출 대충 뭐 계산 때려가지고 내가 방송에 쓴 거 대충 한번 계산해봐.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지.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거지기네. 근데 내가 직원을 너무 많이 썼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어. 두둥만화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방송이 커지면서 솔직히 트위치 이탈 사태 없었으면 아직도 화제 600, 482였을 거다. 내가 뭐 그게 잘났다고 인방에서 뭔가를 자꾸 막 뭘 더 보여줘야 되겠다 막 이런 그거에 꽂혀가지고 직원도 막 많이 해서 막 그때 필요한 물품들 이 게스트에 맞게끔 바로 구입해야 되고 막 일손이 엄청 많아야 될 것 같고. 결국에 내 불찰이니까 너희도 힘들 텐데 돈 많으신 형님들 NS. 보고 계시면은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별풍선 1432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누구죠? 히트다 히트.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오시네 또. 나 좀 약간 나 지금 운동 이틀 차지. 나 좀 약간 지금 식단 관리도 하고 있거든. 좀 어떻게 좀 잠복기 좀 막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운동 시작했어. 나 이틀 차야. 비슷해? 당연히 비슷하지. 이틀 차인데. 2개월도 아니고. 딱 말해줄게. 한 달만 기다려. 아니 한 달도 아니. 한 달 너무 짧고 두 달만 기다려. 겐지 몸 다시 보여줄게. 근데 그 겐지 몸에서 더 난 욕심이 난단 말이야. 겐지 몸에서. 근데 그때는 막 한참 운동할 때 롤이 또 유행이었어. 롤. 막 롤 한다. 롤 막 유행이고 그랬고 그때도 나 머리가 아팠어. 그때도 머리 아팠었어. 그리고 내가 제일 방송하면서 원초적으로 머리 아팠던 게 그냥 그 리더스뷰에서 밑에 집 그 1년 동안 그 집 알아보면서 거기서 나는 가장 멘탈이 원초적으로 날라간 거 제일 커 그거 진짜. 아무튼 운동하니까 유지는 하면서 해야지. 얘 막 1년 넘게 운동 안 하니까 진짜 수분 싹 빠지고. 아 이거 300m 유턴인데 여기서 막히네.
수분이 쫙 빠지니까 아예 근육이 없어지니까. 아니 내가 원래 그 좀 마르고 이제 좀 체구가 작은 편인데 이제 볼품이 없잖아. 볼품이 사람들 딱 만났을 때. 학수도 몸 좋았더만 운동했었더만 가까이 살면 학수 데리고 운동을 하겠거든 서로 같이. 나 멀리서 그러면 다 수색대? 나 뭐 수색대고 나발이고 지금 현재가 중요해. 현재는 지금 아니잖아. 나도 왕년에 몸 좋았어 많이. 그딴 거 필요 없어. 지금. 아 그리고 뭐야 스파키즈도 날짜 잡았어. 28일.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 지금 26일 날 대학가요제, 그 다음에 28일 날 스파키즈. 내가 왜 스파키즈를, 솔직히 나 연관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해야 되는지 그때 설명을 할게. 뭐 나한테 자꾸 짜달라고 하니까 약간 옛날 러너 이상호 그 관계에서 그냥 그런 느낌이야 지금 내가. 근데 그래도 나 자꾸 나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언제 짜냐고 막 하니까 일단 그거 하고. 나 원래 27일 날 중간에 보성이하고 이렇게 바람을 쐬려고 여행 가자 했는데 보성이 오키 때렸는데 좀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성이네 학교 이렇게 해서 3, 보성이 포함 3, 나 우리 학교 포함 3 이렇게 해서 놀러 갈 생각인데 좀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내가 27일은 보류하자 했어. 그건 네 생각이라고? 그래 내 생각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저 또라이 새끼는 큰 컨텐츠가 앞뒤로 두 개인데 또 하나 그것도 큰 나 안 그래도 그것도 큰 사람 연보성이면 큰 사람 큰 BJ랑 방송하는 건데 사면타를 치라는가 뭐야. 모기 잡는 냄수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알았다. 근데 장마잖아. NS 유기리님이 별풍선 143개를 선물했습니다. 맞습니다. 감남택시나 좀 해. 감남택시 감스트가 감남택시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거 하자 학교 바꾸기 하자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 언제 하냐고 내가 뭐 말할 수 없잖아. 뭐 각자 뭐 필요할 때 감스트는 필요할 때 연락해. 야 뭐해? 나 그냥 있는데? 야 오늘 도와줄 수 있냐? 뭔데? 이러면서 씨발 지가 필요하면 연락해 그냥. 아 이게 여기 와서 막히는 여기 유턴 자리에 막혀버리는구나. 아 소풍 가는 악동 님이 30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경등포우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유튜브는 언제 다시 시작해? 구독자 수 앞에 8자로 변하게야 증말자. 그 막상 하면은 재밌지도 않아. 어떻게 살리냐고. 그러면은 괜찮을 듯. 아 뭔가 뭐 이게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있어야 돼. 아 이건 괜찮겠다. 아 재밌겠다. 이사장 바꾸기 하면은 바로 난 바스포드 애들 데리고 바로 여행가 MT 한 번 더 간다. 그건 재밌겠네. 전부 집합 해가지고 바로.
MT 중독이 아니라 다 모여서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솔직히 디코로 뭐 온라인으로 뭐 뭘 하겠어.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지 뭐. 아 빨리 차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중고차 하시는 거 연락 좀 주세요. 예? 저 그 뭐야 경차 하나 뽑게. 레이나 모닝 뭐 이런 거 연락 좀 주세요. 아니 분명히 내 방송 보는 사람 중에 있을 텐데. 포르쉐를 어떻게 사? 이씨 포르쉐. 포르쉐를 리스해서 타고 다닐 수는 있어. 근데 앞방 박을 돈이 없어. 앞방도 그거 뭐 박아야 된다더만. NS 하야화라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옆자리 뽑고 한 번 더 갈기면 1000개 진하게. 나 가야 앞에 가야 돼가지고. 일단 근데 나는 하야와라 형님이 주시는 건가? 저 양반도 참 그냥 주기는 뭔가 그냥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주기는 좀 그렇고 껄쩍지근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 대충 뭐 던지긴 해. 뭐라도 그냥 그래도 느낌 있게 뭐라도 하나 시켜.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그냥 주기는 좀 자기도 뻘쭘한가 봐. 와씩 자꾸 더 시켜. 주자랑 즐겨찾기랑 펜라이트 좀 부탁드릴게요.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장난 아니네. 근데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이 정도로 오면은 진짜. 근데 유튜브 뭐 중국에는 뭐 엄청 더워가지고 70, 66도 막 그 정도 가고 막 이게 장마가 있게. 나는 여기 인서울 사니까 그런데 저기 지방은 막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볼 거야. 아, 우울한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NS 하야화라님이 별풍선 네. 천사계를 선물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야화라님. 언제든지 뽀뽀 갈길 의향 있으니까 장전만 해놓으세요. 네? 장전만 해놓으세요. 나 설마 뭐 잘못 오고 이런 건 아니지? 지겹다. 나 몇 시에 출발했지? 3km, 4km 오는데 지겹다 강남. 난 진짜 여기 난 진짜 조용한 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 좀 가세요. 그냥 서 있어. 사람도 안 타는데. 야, 진짜 운전할 때 진짜 착한데. 야, 진짜 웬만큼 막 뭐 어떻게 하지 않은 이상은 다 넘어가는 편인데. 뭐 그렇게 빡치는 편이 아니야 운전하다가. 근데 방송이 켜져 있으니까 좀 약간 그건 있네. 성태는 운전을 못하면은 열받아. 그 답답하게 하면은 그 심장이 답답해가지고. 걔 요즘에 뭐 집 건물 짓고 있다며. 건물 짓고 차 뭐 벤틀리 샀다며. 아 옛날 나 벤틀리 사는 거였는데. 아 잘 될 때 해서 딱 뽑았었어야 돼.
나는 뭐 그런 것들은 뭐. 바람지구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순왕제님 매니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들어갈 수 있는. 좀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PPT 좀 만지고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좀 자질구레한 거 뭐 하실 줄 아시는 분이면은 아시는 분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차 주차할 데가 어딨지? 주차 뭐야 이 차 있긴 하면 주차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못 들어갈 것 같아. 죄송합니다. 와 이걸로 내와 나 책 또래. 와 이걸 돌렸다. 와 슬리퍼 여기 있네. 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왔어. 그리고 아니 안 돼 이거 와 빨리 가긴 아니 빨리가 아니야 이거 삼각대가 왜 이거 왜 나 이게 좀 이거 이거 이게 그 누가 알려줬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럼... M2번 돌아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똑바로 안 되더라고. 그 뭐가 반대로 가요. 됐다. 이게 아, 나 에어컨도 안 켜고 왔었네. 그러고 보니까 와 샤발. 어쩐지 내가 외동도 했는데 씨발 에어컨도 안 켜왔어.
노 에어컨으로 왔어. 응? 방좀 바꾸고 방좀 주먹이 온다. 아, 이따 가서 할게. 마스크도 있어야 되잖아. 맞다,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되지. 자, 두고 가자. 이거 배그할 때 많이 얘기했지. 자, 두고 가자. 배그 한번 하긴 해야겠다. 나 언젠가. 팬갈 좀 많이 해주세요, 건빵분들. 지옥 가시니까. 잘 때 가위 놀리고, 여자친구 헤어지고, 남자친구 헤어지고. 저주할 거예요, 제가. 팬갈 하세요. 지옥, 죽어서 지옥 가기 싫으면 천국 가야지. 엠노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와, 이야, 씨. 내가 진짜. 잠깐만. 이걸 넣었다, 이걸 내가. 어? 이걸 넣었어. 이걸 넣었어. 문 안 잠갔어? 이상혜윤님이 에그벌룬 마흔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나 문 안 눌렀는데? 그가 또. 와, 안 와, 씨. 장난 똥 때리나. 예, 네, 들어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애들 한번 터질 거야. 와이파이 잡아야 되잖아. 와이파이, 근데 일단 비밀번호랑 미리 받아서 그 하려고요. 아이들하고 미리 여기서 잡고 와도 돼요. 야, 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주시면 돼요. 여기 홍수환 복싱. 홍수환. 일단 정말 재미없는 싸움이 될 거긴 한데 화해를 안 한다. 인플루언도. 근데 진짜 여자분도 이렇게 진짜 싸우고 하면은 그거 예. 안 풀어요? 잘 안 풀어요? 아, 이게 근데 케바케인데 네. 싸움이 일단, 날 수도 있고 진짜 진지하게 이게 와이파이 아이디가 아이디가 이거고 이게 비밀번호 아. 와이파이 치면 그냥 SK이고 아 예 여러분 한번 튕길게요. 애들 방에 이름 좀 넣고 원래 스타로 떠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래 됐네. 야, 둘이 왜 화해가 됐어? 화해 된 거 같은데 아까? 뭐라고? 노래 조금 줄여줄 수 있나? 야, 했어? 아, 뭐, 안 싸운 거 아니야? 사실 근데 니네 안 싸웠잖아. 근데 서열은 정리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건 있어. 일단, 여기 뭐, 일단 앉아봐, 저기. 여기 앉아봐, 옹기종기. 잠깐만, 업데이트. 뭐냐면은, 봐봐. 일단은, 말금이가
연락을 일단 아저씨 했잖아. 네. 하고 뭐 뭐야 언니들도 안 하고 그래서 너 그런 줄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말금이도 그렇게 한 건데 아리엘도 그런 적이 있어, 맞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민지가 이렇게 했었어야 돼. 비방용을 한번 비방용인데 얘기를 했다며 너가 리엘이가. 맞습니다.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기면은 말금이가 이긴다. 나이 그런 거 없어, BJ끼리. 진짜로. 네. 없어. 네. 만약에 아리엘이 이긴다? 그러면은 넌 언니들 말 잘 들어. 네. 어쩔 수 없어. 내가 기우라고 하면 기워야 돼. 근데 너 복싱 2년 배웠다는 거 사실이야? 아니 뭔 소리예요? 태권도도 안 배웠는데 얘는 너 뭐냐? 겨루기 때문에. 겨루기 했었어요. 어? 태권도? 네. 아 태권도 아무 쓰잘데기 없어. 나 태권도 나도 했었는데 네. 쓰잘데기 없더라고. 근데 너희들한테 뭐 그거 방송 각을 바라진 않는데 안 할 거면은 애초에 글러브를 풀고 그냥 뭐 야야 이럴 거면은 감정도 없는데 그럴 거면은 솔직히 이거는 주먹이 운다는 진심으로 해야 되거든 약간.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찐으로 안 할 거면은 크게 안 다치거든? 다 막 관장님 말려주시고. 지금 근데 방송 중이에요? 응. 아. 방송 중에 몰랐다고? 네. 진짜로? 핸드폰. 설정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 다 했지. 아. 방송 중이야? 야, 이 씨발놈아. 아니, 또라이들. 야! 아무튼, 그니까. 싸울라! 그니까, 아니, 일단 기대를 하진 않는데. 들어봐. 기대를 하진 않는데, 적어도 그. 할 때는 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 그거 못할 거면은 글러브 지금 풀러도 돼. 찐으로 하자. 찐으로 하자. 야! 지금 그거 때리는 건 아니고? 오케이. 지금 대기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바라도 돼? 몸 안 풀었잖아요? 몸 보기 전에 풀었어요, 많이. 많이 풀었죠? 네. 네. 오, 많이 풀렸대요. 한번 그래도 더 좀 살짝 푸는 거. 위에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동기로 네. 여기 샌드백에다가 여기 파이팅 하면서 시작.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얼굴 봐야 돼. 여기 딱 얼굴로 해서 시작. 오케이 좋아요. 이게 몸 푸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시작. 계속 하세요. 스톱할 때까지. 자 먼저. 스톱하는 사람 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 계속. 빠르게. 물을 많이 뿌리고 빠르게. 자, 50초 남았어요. 50초. 이렇게 먼저 체력을 먼저 빼줘야지. 아까 이따 할 수 있어. 잠깐만요. 물을 더 올리고. 저 배가. 자, 배. 처음에 좀 방전 시켜야 돼. 근데 이제 키 너의 체중이랑 이런 거 막 했어? 저 161에 46kg 나가지고 47kg 너 몇 키로? 47. 너 몇 키로? 43kg. 4kg 차이? 괜찮아. 4kg 차이 큰 거예요? 한장님 그 큰 거예요? 어떤 거야? 4kg 차이? 4kg 차이. 오? 4kg 차이 나요? 조금 큰데 크게 상관없어요. 아, 엄청 커요? 조금 큰. 아,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네. 자, 1라운드 혹시 찍어도 되나요? 이게? 담아도 되나요? 어떤 거요? 이거 스파링 하는 거? 잠깐만요. 네. 찍어도 돼, 너네? 네. 그래요? 네. 이거 살짝 구경하고 이걸로 1라운드로 눈 그 약간 눈 정화 하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 준비할 동안 갑자기 막 세게 하면 안 된다, 너네. 아, 세게 하고 살려야 돼요. 원래 하던 대로 해. 오버하지 말고, 알겠지? 아, 찍어도 되지. 일반인 분들이 아니고 선수 하시는 분들. 선수. 아, 진짜요? 아. 체육관 코치님이요? 아, 일반 회원입니다. 일반 회원. 아. 내가 뭐 한 판 해. 아. 이분 왼쪽 분 체급 맞는 거 같긴 해. 두 분 다 회원들입니다. 아 약간 네,
핸드기 안기고 하는 거고. 아. 네. 아. 타격 거의 없이 하는 거예요. 아. 연습. 아. 오. 오. 여기 둘 중에 한 명 고르세요. 누구라 하실래요? 예? 남순님 한번 해야죠. 왔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 뭐 어떻게 이겨요? 아,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 한 명 고르세요. 없는데요? 그냥 저 후드로 맞을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 쓰기 힘든데. 언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 한번 보여줘야죠. 제 실력이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지실 것 같은데. 와, 빠르다 빠르. 자, 보고 있지? 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게 영화 찍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너 죽고 나 죽자. 어? 헤드교 쓰면은 안 아파. 아프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지. 나도 저 정도네. 아 진짜요? 나 아직 실력 안 보여서. 어? 아, 내 코 때문에 내가. 아, 저 검은 분이 그냥 코치님이라서 봐주는 그냥 그 하고 있는 거구나. 스파링이요? 어, 저거 어떻게?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예? 여성분들한테. 아, 저 여기서 3회 했었는데 스파링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시범으로 이렇게. 예? 아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지. 아 시범. 왜 이렇게? 아니 방송을 좀 생각해 주시. 아 시범이 아, 누구 있으신데요? 누가 제일 만만해요? 저 마른 분이요. 만만하다고요? 만만한 건 아니고 체구가. 네. 네. 아 이렇게 제가 잘 얘기해서. 네. 봐주라고 할게요. 봐주면서 하라고 할게요. 힘들죠? 아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방송할 걸 생각해 주시고 내가 먼저 보여줄게. 아 시범 한번 해. 아. 좀 맛있다. 아 선수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일반 회원. 아, 나 봐. 근데 원래 방송 있으면 빼질 않아가지고. 글러브 드릴까요? 저 글러브. 아, 여기요. 헤드로나? 이거요.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작아. 어, 작아. 아, 진짜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밀어붙이지? 아, 이사장님 요즘 운동도 하시니까. 이거 약간 흉방빌드 짜는 거 아니죠? 어, 아니, 아니 몰라 그냥 방송 뭐 방송각을 왜 생각해 주시지? 예, 예 저는 예, 예. 아니 군대 배고요? 한번 또 신발 없네. 아니 빡치셔가지고 우리 그거 안 하고 끄면 찐템 나온다 대표. 근데 여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이요? 제가 서른이니까 13년 내가 운동 하시는 분이죠? 아 그냥 취미로만. 어 잘생기셨다. 어릴 때 좀 태권도 좀 하고 한 20대 정도 된. 운동도 하시고 요즘. 어? 나랑 동갑? 어? 형이 아낀다는데? 동갑이라고? 22살. 오 인사해 친구. 아 마스크 써야 되잖아. 마스크 이거 그래. 오 아 이거 쓰고 우리도 이거 쓰고 하는구나. 오. 아 내가 진짜 이거 내가 너네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맞아 죽고 없대. 아니 아이 잊을 수 있죠? 어? 네. 이사장님 화이팅! 화이팅! 트라우마 있지? 중국이 온다 하루간 방제가 그랬는데 진짜로 왔네. 아. 채팅창에 노인 폭행이라는데? 어허 노인이라니.
카페 결. 와, 멋있다. 아, 얼마나 배웠는데요? 아, 진짜. 얼마나 했지? 프로 2년. 2년이요? 2년? 전 프로인데? 아, 그래도 연륜이란 게 있는데. 아, 그치. 많이 해보셨거든. 아, 그냥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 말고. 네. 맞춰가지고. 한번. 내가 이 진심이 이런 거다를 보여줄게.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힘들지? 네. 근데 여기 시계 다 빠졌다는데. 아, 이때야, 이때. 이때야, 이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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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기회. 오케이, 준비. 시작! 얘는 몇 분으로 해요? 2분 해야죠, 2분? 2분. 근데 진짜
깨워줘. 어? 깨워줘.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은 소원 들어줄게. 마스크 내 이거 안에 이렇게 해주실 거야. 더 세게 해줄까요? 아 이거 봐. 쫄지 마. 봐봐. 별로 안 아프지? 아픈데요? 나 흔들리는 느낌이다. 아픈데요? 제대로 안 낀 것 같은데? 얼굴이 되게 짱뜨시네요. 이거 1분 30초 할게요. 1분 30초. 1분 30초 되게 길거든요? 네. 저 찰사라도 진짜 찐으로 해. 네. 인사하고, 저 사람 인사하고. 돼요. 저 쪼는 사람 징계다 진짜. 잠깐만. 진짜 어. 와 아리엘 매력이 없다 아리엘. 와. 시작. 아니. 와, 이거 하려고. 아, 여러분들, 야, 더 지켜보시죠. 자, 봐, 해야지. 뭐해, 왜 안 때려. 아, 관장님이 이래서 나 하라 그랬던 건가? 깊은 뜻이 있었구나. 오, 스톱. 오케이, 제대로 맞았어. 아, 왜 하라고 했는지. 아, 아 이제 알아. 코스보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이긴 사람 별풍선 만개 준대. 말도 안 돌리고 뻗어 정신 차려. 잘 때린 사람. 야. 지금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라운드는 진짜 잘해볼게. 야 저도 좀 젖잘사로 잘 싸운 사람 15,000개 주신대. 어? 하영하라 형님이. 야. 자, 바로 갈게요. 준비 1분 30초. 2라운드. 시작. 야. 선빵 1000개, 선빵 100구 1000개. 아리엘, 오. 아리엘, 빠른데? 그래. 자신감 갖고 아리 쭉 뻗어 괜찮아. 아니 혜진이 오빠 내려가서 앞이 안 보여. 대가리가 작아서 그런 거. 안 지쳐? 네. 괜찮아? 네. 좀 더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깜짝이었죠? 15,000개 걸려 있다. 자, 아리엘 근데 너무 아리엘 너무 좋았다. 자, 너무 아프고 힘들면은 바로 힘들면 말해. 자, 1번 시작.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리엘 오. 아, 말금이 뭐야? 말금이가 좀 막았어. 이제 감이 오나 보다. 뭐야? 잘 치는데 아리엘도? 의외로 말금이가 좀 쫀 느낌?
15초 남았는데? 15초 남았어. 어, 어. 마지막으로 컷.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펀치가 세네. 아, 말도미가 좀 세네, 펀치가. 2라운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예? 2라운드 끝났는데. 아, 야, 봐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근데 승. 아, 1라운드 끝났다고요? 2라운드. 2라운드 끝났어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게. 잘했어요. 내가 아예 처음 하는 거. 진짜 내가 볼때 아리의 체력이 다 끝난 것 같아. 맞습니다. 아예 처음 하는 것도. 아, 여러분들, 예. 네. 누구 승인지는 관장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싱 배우시려면 홍수아 복싱장. 어, 여기 아니 올라가야 돼. 아직 올라가야 돼. 예. 네. 이거 해주셔야죠. 왜냐면 이게 위아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폐가? 어, 괜찮아, 올라. 아, 물좀 마실게요. 어. 존나 힘든가 보다. 야, 너 괜찮아? 네. 체력 괜찮아? 한 번 더 뜰까요? 어, 아니, 어. 오. 아, 얘 좀 펀치 좀 있던데요? 아, 아, 나 아리엘은 이미 체력 강전이. 잘하는 거. 체력 남아있죠? 네. 남순 씨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잡혀가요? 아니야. 내가 진다 할게. 아, 너, 아, 뜰래? 뜨시고 싶나 봐요? 아, 근데 룰이 있어요. 그 남자는 이제 여자랑 할 때 방어만 하는데 네. 1분 30초 동안 두 대 이상 맞으면 안 돼요. 아, 그럼 저요 제가. 아, 세 대. 아니야. 아니, 아니 잘 피하면 되는데 스텝. 아 진짜. 아 누가 근데 누, 그거 근데 그 당연한 현상이야. 아 나 맞 어 때리고만 시. 자 승패에 따라 말금이가 이기면은. 언니 이런 거 없다 이제. 아리엘이 이기면은 언니 있고. 하나 둘 셋 하면. 네. 자 아리엘 대 마이그 승자는 하나 둘 셋 마이그 승. 어. 인사 드립니다. 그래도 아리엘도 약간 좀 그런 거 들어간 거 있었죠 몇 개. 지혜라 포인트 언니야. 아, 아니 그. 말금 씨, 아, 아예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아, 어, 아 장난 장난. 아 맞지 맞지 맞지. 아, 얘 방금 이게 안 주고 말했다. 아, 장난. 일단, 아 또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자 복싱 네. 일반인들 그 룰을 아시고 저한테 방송감을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저는 왜 시킬지 몰랐거든요. 아 이런 걸 예상하셨구나. 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연락해 주시면은 계좌 주시면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거 예. 네. 가자. 네. 아 여기서 한번 튕겨 다시 튕겨 딱 킬게요.